자, 비껴치기. 마지막 포인트 들어갔습니다. 김재근 선수가 세트 스코어 4-1로 에드레펜스를 물리치고 PBA 투어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첫 번째 결승 진출을 이끕니다. 네. 자, 어떻게 보면 제목 김재근 선수가 손쉽게 4-1로 이긴 거 같이 보이지만 예. 정말 힘든 승부였어요. 그렇죠. 어렵게 올라왔고 또 결승까지도 진출을 하게 되는 김재근 선수. 1, 2세트가 모두 15-12의 스코어였잖아요. 네. 접전의 접전 경기였는데 결국 승자는 김재근 선수였습니다. 김재근 선수가 드디어 이제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. 예, 그간 참 PBA 투어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끝에 이번 2022-23 시즌에 드디어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. 네, 그런 또 도전의 결과가 이런 좋은 결실로 만들어졌고 예. 자, 오늘 결승전 남아 있습니다. 그렇죠. 자,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충분히 조절 잘해서 결승 무대에서 지금과 같은 또 좋은 모습으로 우승까지 한번 거머쥐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네요. 네.